너 나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. 와. 왜 나한테 계속 그래요? 내가 뭘 잘못했는데? 꿈이 탐정 이런 거여가지고 충성. 연기꾼들의 전쟁 특집. 내가 지연이가 그때만 해도 폐교는 이게 뭐지? 울고 있으면서 삼촌 누군지 모르잖아. 이렇게. 몰라요. 엄마가 받아오래. 아. 그 형님의 형수님. 빨리 빨리 인구 얼굴은 그대로인데 호흡이 늙었네. 예? 고등학교 때 부산의 송승헌을 맞아요. 그래서. 진짜로? 근데 사실은 혜진이도 남자를 좀 소개해. 내가 요 분이 또 생각이 나죠. 내가 보기엔 얘는 이슈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. MSG 좀 쳤어.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. 연기 데뷔는 단올림이라고. 알죠? 오기 네, 맞아요. 차 타고 가시면서 막 나쁜 년! 이렇게 하고 있어. 정구야! 저 되게 이상해요. 이렇게 하면서. 연락 캡슐 기쁘지. 연락 캡슐 죽이지. 걸그룹으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한 장규리입니다. 아, 빌보드 차트 1등 아버지가 군인이셨어. 아, 그래요? 1절만 하면 괜찮은데 그게 한 12절까지 가니까. 끝나고 오빠랑 면담할 것 같아. 이런 거 있잖아.